안녕하세요. 세미아 카이로프랙틱 클리닉 백상준 원장입니다. 일리노이에 살다가 여기 온 지는 아직 1년이 안 되었고요. 여기 오게 된 건 일리노이에 있을 때부터 계속 발목이 아팠어요. 발목이 아파서 발목 전문 병원을 다녔는데 계속 주사 맞고 약 먹고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는 만성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계속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위에 발목 전문병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근데 우연히 광고를 통해서 여기서 발목을 본다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는 카이로프랙틱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여기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일단은 가봐야 되겠다. 얼마큼 아팠냐면 제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발목이 아팠어요. 오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설거지 한다고 오래 서 있어도 아프고 잠깐 마트에 갔다가도 아프고 너무 아프니까 진짜 반신반의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을까? 아니 정말 아프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너무 크죠? 너무 크고 너무 많죠? 그거 너무 큰데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너무 아프니까 무기력해지고 마트만 같이 가도 힘드니까 애들하고 같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여행도 못 가고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거의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너무 기적 같아요. 항상 올 때마다 제가 선생님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발목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몸 전체가. 아 그거를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지금 여기가 안 좋으시죠? 여기가 안 좋으시죠? 다 아시는데 다 만져주시고 눌러주시면 이거는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사 맞는 거랑도 틀리고 약 먹는 거랑도 틀리고 약은 쓴 약을 계속 먹었을 때는 속이 쓰리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발목이 계속 부어서 거기 이제 주사를 계속 맞았는데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금방 치료를 받았을 때는 선생님 뭘 하신 걸까 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러면 너무 편하고 그 다음날 되면 몸이 더 편하고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더 정말 좋다고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효과 본 발목, 손목 이런 아프신 분들이 제 생각에 많으실 것 같아요. 발목, 손목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그냥 발목 닥터만 찾아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카이로프랙틱 그러면 척추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발목 손목 이런 거 아프신 분들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원에 다녔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잘 어디 몸은 안 좋은데 별로 효과 못 보신 분들 한번 다들 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